자, 이제 페이지 612페이지 관리 단위네요. 일단 가 목적과 설립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구분 소유자의 모임, 집주인의 모임을 우리가 관리 단위라고 합니다. 일단 설립은 구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무슨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설립되는 것이 관리단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4번 법적 성격이 나오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이해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번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책임 해가지고 관리단의 채무는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는데 전유 면적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특별 승계인 경락을 받은 사람이나 매수인도 이러한 관리단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관리인인데 구분 소유자의 대표, 관리단의 대표를 우리가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첫째, 이 관리인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만 선임 의무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2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자인 대표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런 약간 모순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 해임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가 나오는데 뭐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관리위원회죠. 일단 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관리인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한, 관리인의 사무를 견제하기 위한 모임인데, 근데 이 관리위원회는 꼭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둘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맨 밑에 줄에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수 있다라는 말은 안둘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뭐 하냐?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4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4번 규약 및 집회 해가지고 규약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4분의 3입니다. 규약을 처음 만들 때, 설정할 때도 4분의 3, 변경할 때도 4분의 3, 규약을 폐지할 때도 4분의 3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2번 집회가 나와 있는데 집회 종류는 정기관리단 집회 해가지고 매년 한 번씩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정기관리단 집회가 있고요. 필요할 때 소집하는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습니다. 자, 임시관리단 집회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소집합니다. 다만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측에 4번 해가지고 집회 소집 통지죠. 자, 소집일 일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상을 명시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 통지합니까? 일주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주의하실 것은 2번, 전유 부분이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공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공유자에게 통지하거나, 아니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공유자가 없다면 아무나 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유 부분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소집 통지해야 된다는 지문은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잘 나온, 동그라미 3번도 잘 나오는데, 만약 이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싶어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결의사항. 소집, 통지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한다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번, 의결권. 평등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이 결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번 의결 방법인데 자 원칙적으로 집회를 소집해가지고 의결을 해야 돼요. 다만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도 있고요. 서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이러한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그냥 가정통신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끝내려고 하려면 그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점유자 의결진술권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의 모임이에요. 따라서 세입자인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만 예외가 앞에 남아 있었는데 예외는 뭐냐면 만약에 그 집회가 관리인을 소집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구분소유자, 집주인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세입자인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은 없다. 다만 의견은 진술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집회가 관리인을 소집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의결권을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4번 의결 효력은 나중에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계속해서 그 효력을 미치는 거죠. 대표적으로 풀어볼까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이죠. 4번을 보시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자,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공용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인도 받은 때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네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재건축이 나오죠. 재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공법 시간에 주택법을 공부하게 되면 전체 주민의 의결 정수수와 각 동의 의견 정수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집합건물법은 그냥 5분의 4라고 나와 있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각 동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반대자가 5분의 1 미만이라면 그때는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반대자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면 참여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최고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로 하면 안 되는 서면으로 하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최고는 뭐로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이러한 최고를 받으면 반대자는 2월 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근데 결정을 안 해줘요.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확답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최고 절차를 거쳐서 참여를 거부하는 분들을 확정하게 되면 이제는 시가로 매도를 청구하고 재건축을 실시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교재 내용은 좀 복잡하죠. 뭐 결의할 사항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재건축 반대에 대한 최고 이렇게 나와있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20페이지 오시면 복구가 나와요. 자 이제 집합건물법이 마지막인데 자 일부가 멸실이 돼서 복구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멸실됐는데도 불구하고 복구 결의하고자 할 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멸실돼서 복구하고자 할 때는 통상의 집회 결의 가반수의 찬성으로 복구 결의할 수가 있는데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작년도 문제 대표 이제 풀어보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번,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사용 검사일 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이니까 니은번은 X죠. 디귿번,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기래야 효력이 발생한다. X죠. 절대적 일체성이 있으므로 전유 부분만 이전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오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죠. 양수한 새로운 구분 소유자에게도 담보 책임을 당연히 부담해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안 하고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법률이 나와 있죠. 이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도 한 문제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도 빤하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기본 개념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변제 확인을 했는데 갑 소유 A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요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양도담보 그동안 많이 했죠.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고요.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면 이게 뭐가 돼요? 매도담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뭐냐면 일종의 조건인 거죠. 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12월 30일까지 네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다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물론 갑은 변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조건이고 조건부 권리는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담보로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죠?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릴 때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 두는 것은 양도담보나 매도담보고요. 돈을 빌릴 때는 이전해 두지 않고 안 갚으면, 못 갚으면 이전받기로 하는 것을 우리가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나 가등기담보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혹이 하나 더 붙었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 우리가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혹이 하나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예도 중요한데 A 부동산의 건물의 등기부등본 갑구를 껴봤더니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을 앞으로. 자, 등기부 을구를 봤더니 1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저당권임, 2번에서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 예도 중요하고 이 예를 가지고 이제 공부할 거고 시험도 이 예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요 정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병저당권, 정저당권 소멸되겠죠. 가등기담보는요.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하고 글자를 안 띄고 틀리고 똑같아요.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포함된다는 그 논리 속에는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도 포함되는 거예요. 경매가 됐을 때는 얘를 뭐로 취급하는 거죠? 저당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자, 소멸됐으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 순위는 등기된 순수에 따르겠죠? 따라서 구가 다르면 별구인 경우에는 접수번호 가지고 우열을 따지게 되는데 접수번호를 봤더니 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고 정이 3순위라면 병을 정의 순서로서 배당을 받게 된다. 이게 결론이고요. 경매가 됐을 때는 뭘로 취급합니까? 저당권으로 취급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 가등기 담보제도에서 개념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법률에서 재정 목적이 나오고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일단 그 핵심 강의 노트 보시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그 채권은 소비 대차 계약 기간 채권이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긴 한데 그 채권이 뭐 매매대금 채권이나 임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이런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빌려준 돈, 소비 대차 계약 기간 채권이어야 되고요. 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산에 관한 양도 담보에 대해서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의 채권액을 초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1억인데 A 부동산이 9천만 원이다. 목적물의 가액이 오히려 채권액보다 적다. 그때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적물의 가액의 채권액을 초과해야 되니까 A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러면 그때는 가담법이 적용되는 거죠. 채권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초과된 경우에만 가담법이 적용되는 거죠. 여기서 어차피 지문이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 가, 동산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닌 경우, 매매대금 채권, 임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판례도 같은 취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623페이지 오시면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계약과 등기라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가등기담보권의 이전인데 이때는 그냥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당권으로. 그러니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다 있고요. 물상대위성도 있기 때문에 채권과 분리돼서 가등기담보권만 따로 양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권 성질문 효력에서 그림이 나와 있죠. 제가 그림 그려놨죠. 기본적인 애들은 저당권인데 권리취득이가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 우리가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라고 한다. 따라서 교재 62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과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죠. 책으로 잘 나오는 것은 뭐냐? 우측에 점유사용인데 양도담보나 매도담보가 설정됐더라도 소유자인 갑이 계속 소유하는 것이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이지 양도담보권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을이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과 똑같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사용수익은 계속 누가 하는 거죠? 갑이 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해가 안 된다면 뭐로 바꿔서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일단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0일에 갚기로 했잖아요. 안 갚으면 넘겨받기로 했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는 기다려야 되냐면 12월 31일까지 변제기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자, 12월 31일까지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변제를 안 해요. 그러면 을은 계약 내용들은 내가 네 건물을 먹겠다라는 뭘 하게 됩니까? 실행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실행 통지라고 바로 먹을 수는 없고요. 두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요두달 기다려야 되는 기간을 뭐라 하냐면 청산 기간이라고 해요. 자, 두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을은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청산금을 지급하면 을은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본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받게 되고요. 요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겠죠. 자, 이러한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유는 뭐냐면 평면적으로 기억해서 그래요. 이게 교재도 제가 어쩔 수 없이 평면적으로 서술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할 것은 첫 번째,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 통지하고 두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한다. 요 순서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게 기본 뼈대예요. 여기에다가 뭐 하면 되냐면 살을 붙이면 되는 거죠. 실행 통지를 할때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이라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빼냐면 자신의 채권에 받을 돈하고 그 다음에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입니다. 요거를 합산해서 공제해야 청산금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가등기 담보가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인 권리는 빠른 권리는 소멸되지 않아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인 권리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볼게요. 지금 을이 받아야 될 돈이 1억이고 병이 받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고요. 정이 받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순서가 병을 정의 순서인데 을이 가등기 담보를 실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보다 선순위인 병의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남아요. 따라서 을은 이 5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병이 나중에 경멸하게 되면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물론 정의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버려요? 소멸돼 버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죠. 따라서 청산금을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신이 받을 채권의 1억에다가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의 5천만 원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청산금은 얼마가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저 가액이 얼마예요? 2억이고, 그죠? 자신이 받을 채권액이 1억. 선순위 권리자 병이 받을 채권액이 얼마죠? 5천이니까 합치면 1억 5천. 청산금이 얼마가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자, 목적물의 가액을 2억인지 알려면 저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평가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그런 감정평가 기법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팔 입장입니다. 우리 팔에 따른다면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팔의 입장이에요. 특히 을이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니 목적물의 가액이 객관제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가등기 담보의 실행 통지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실행 통지를 누구한테 해줘야 되냐면 채무자에게 해줘야 돼. 만약에 물상 보증인이 있다면 물상 보증인에게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한 후에 후순위 권리자,
여기선 저당권이네요.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그 사실을 뭐 해야 되냐면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버려요? 소멸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돈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위험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정과 같은 후순위 권리자, 저당권자에게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통지를 받았는데 청산금이 얼마라냐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자기가 받을 돈이 8천만 원입니다. 돈이 부족하잖아요. 이랬을 때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의 수액,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다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법은 다툴 수는 없다. 돈 더 달라고 찐따 붙일 수는 없다. 다만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이때는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돈을 더 달라고 찐따 붙을 수는 없지만 나 경매하겠다. 경매에서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받겠다라고 경매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요. 언제까지요? 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아직 정의 돈 받을 때가 안 됐는데 경매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가 돼버려요? 소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아직 정의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더라도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되 다만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나서 교재 내용을 보셔야 이해가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이에요.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은 629페이지 보시면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이에요.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래 소유권을 가져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양도담보나 매도담보권자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본등기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청산금을 지급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630페이지 오시면 경매에 의한 실행, 경매가 됐을 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뭐로 지급합니까? 저당권자로 지급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그다음 2번 양도담보의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도담보권자는 이미 자기 부로 본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한다면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줬다면 이 제3자는 선이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악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631페이지 보시면 대표 예제해가지고 31의 문제가 나와있죠. 자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X건물 시가 2억 원이죠.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자, 양도담보가 설정되는데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이죠. 권리 취득을 위한 실행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니까 물상대위권 인정이 되겠죠. 1번. 갑은 X건물의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2번. 자, 저당권이죠. 그죠? 을 앞에 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을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도 갑이고, 갑과 리티 받겠죠. 그죠? 채무자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는 것도 채무자인 거죠. 따라서 2번.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대해서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또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의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지금 2번과 3번의 다른 점은 뭡니까? 3번은 갑은 담보권 실행이죠. 자, 담보권을 실행했으면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고요.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면 양보도 담보권자는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은 을로부터 X건물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 병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사용 수익하는 것도 채무자인 을, 임대를 받는 것도 채무자인 을이니까요. 5번. 갑이 X건물을 선의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임의 확정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얘네들은 저당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해서 복잡하게 나와있는 이거죠. 실행통지를 받은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의 액수를 가지고 다툴 수는 없지만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가 나오는데 자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느냐 언제까지 돈을 갚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나 가등기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박스를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어요. 청산금이 없다면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본등기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의 경우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또는 선의 재산자임이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대표지가 나와있죠. 634페이지입니다. 1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갑이 가등기 담보권자고요.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임을 알 수가 있고 옳은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갑이 청산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마쳤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실행통지고 두 달이 지난 후에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할 수 있죠. 자, 이 가등기담보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위반하면 무효죠. 따라서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가담법 위반이니까 강행법규 위반이니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의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2번. 채무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닙니다. 3번 청산 기간 동안에는 기다려줘야 되니까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고요. 4번 병은 청산 기간이 지나면이죠. 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 청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따라서 청산기간이 지났다면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고요. 5번 갑의 가등기 실행에 의한 경매예요.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이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 소멸돼야 되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그다음 법정지상권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가 동일한 소유자인데 가등기 담보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뜻이고요. 넘겨보시면 2번 경매와 담보가 등기.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저당권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강의 드디어 마지막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